사람들은 새가 되면은 예, 새 첫 해를 만나기 위해서 동쪽으로 저 밤새 달려서 동해 바다에 가서 첫 해를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해를 보면서 빌고 또 비는 거죠. 올 한 해 우리가 원하는 소원 성취하게 해주세요. 예, 거기까지 못 가시는 분들은 산에 가거나 가까운 곳에서 처음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2022년도 우리의 모든 소원을 우리에 이루어주세요 하고 이렇게 빌고 또 빕니다. 자,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그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내 인생 도와주세요 하면서 의지하고픈 절대자를 찾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새해를 맞이해서 해를 보고 빌고 또 정월 보름날 달을 보고 비는 우리의 사람들의 관습을 통해서 우리 누구나 다 절대자를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떠오르는 태양을 보고 빈다고 그것이 이루어집니까?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걸 아는 거죠. 아무리 태양을 보고 빌고 또 빌어도 예, 아무리 달을 보고 또 빌고 또 빌어도 그것은 다 헛된 일이고 예, 할 필요가 없는 어리석은 행위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왜 그럴까요?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오늘 엎드려 예배드리면서 우리 주님과 교제하며 또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해서 우리 여러 가지 또 마음 쓰이는 거 있잖아요. 그죠? 원하는 거 있죠? 올 한 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까요? 이런 고민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 주님의 지도와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이렇게 예배 드리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지혜로운 자인 것을 여러분들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아까 읽은 요한복음 15장인데요. 자, 먼저 7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자, 여기에서 뒷부분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면 그대로 주신다는 얘기예요. 내가 원하는 모든 것. 여러분들 2022년도 한 해 소원하는 거 있죠?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주님 앞에 기도하면 주님께서 다 주신다는 네, 그런 말씀이에요. 얼마나 좋습니까? 이거 꿈이죠? 야, 우리 인생에 이런 일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이거 하고 싶어요. 이거 주세요. 주님 다 주신대요. 자, 2022년도 올해도 주님 안에서 형통한 축복이 있기를 바라는 말씀으로 과연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우리가 한번 함께 살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집에서 화초를 키우잖아요. 그죠? 식물을 보시면은 식물에는 줄기가 있고 가지가 있습니다. 그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을 때 열매를 맺죠. 근데 그 가지가 줄기에 떨어지면 말라서 비틀어져서 생명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말라 비틀어지는 그 나뭇가지는 쓰레기통에 넣든지 불태워버리든지 쓸모가 없어지는 거죠. 이렇게 가지가 줄기에 붙어있을 때 살아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읽은 본문에는 이 줄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비유하고 있고요. 가지는 예, 우리 성도된 우리를 비유하고 있고요. 그리고 농부는 하나님 아버지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된 우리는 예, 줄기 대신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지.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어야지 살아있는 것처럼. 예, 가지 되는 성도인 우리가 포도나무 줄기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을 때 생명력을 가지고 있고 살아있고 예, 왕성한 열매를 피울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가지가 줄기에서 버려지면은 예, 쓸모가 없이 버려요. 마찬가지로 가지 대신 우리 성도가 줄기에 붙어 있지 않고 떨어진다는 것은 생명이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생명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은 지옥으로 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지옥으로 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줄기 대신 예수님께 붙어 있죠?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절로 2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자, 1절에 보시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포도나무로 비유하고 있고요.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로 비유하고 있고요. 우리 제자는 가지로 비유하기에 성도된 우리도 이 본문에서는 가지로 이렇게 비유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농부의 바람은 무엇일까요? 이 포도나무가 열매를 많이 맺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농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가지 되는 우리 성도가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농부가 포도나무에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가지치기를 해버리죠. 그래서 쓸모없는 가지를 잘라야지 있는 가지가 더 튼실해지고 풍성하게 열매를 맺는 거잖아요. 그래서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잘라버립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성도는 잘라버려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성도를 자른다는 것은, 자, 잘라서 버려지는 것은 어디에 가는 것을 의미한다고요? 지옥에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열매 안 맺는 가지를 잘라버리면은 열매가 없는 성도는 지옥 간다는 얘기를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이 말을 듣는 우리는 이 마음의 갈등이 잠깐 생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배웠잖아요. 우리가 구원은 열매로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다고. 열매가 없어도 믿으면 구원 받는다고, 하나님 자녀 된다고, 이신득의의 원리를 우리가 배웠는데요. 지금 여기에서는 열매가 없으면은 지옥 간대요. 자, 그러면 이 두 가지 말이 모순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것이 맞는지 여러분들 그러면은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 믿음으로 구원 받습니다. 그게 맞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열매가 없어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야기일까요? 자, 그 얘기를 잠깐 제쳐놓고요. 구원받는 조건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조건이 열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교리는 변함이 없는데요. 자,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된 성도된 우리에게는 열매가 반드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지가 줄기에 붙어있을 때 제대로 붙어있으면 어떻겠어요? 그 열매가 안 나는 건 제대로 안 붙어있는 거죠. 제대로 붙어있다는 것은, 가지가 줄기에 제대로 붙어있는 것은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마찬가지로 가지 된 우리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 된 줄기에 제대로 붙어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열매 맺는 것이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 믿음이 구원의 조건이지만 믿음으로 구원받은 백성에게는 열매가 차후로 생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어떤 성도가요, 제가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어떤 성도가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습관이 있었는가 하면은, 이분이 여자분인데요. 말하기 좋아하니까. 우리 여성분들 또 그러기도 하죠. 사람들 몇 명 삼삼오오 모이면 남의 말 하는 게 되게 재밌어요. 뱃속 깊은 곳에 있는 별미처럼 굉장히 맛있고 재밌고 달달해서. 예, 근데 유독히 그런 취미가 있는 분이 계셔가지고 이분은 앉으면은 계속 험담을 합니다. 그 자리에 없는 모든 사람을 다 험담을 하고 흉을 보고 험담을 하고 이래요. 자, 그래서 우리가 누구 말을 뒤에서 한다는 거는 그 말이 발이 달려서 본인한테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말을 들은 그분이 너무너무 성질나죠. 누가 가만히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사람에게 따지러 왔습니다. 아니, 당신이 무슨 근거로 그런 얘기를 하냐고, 나를 왜 그렇게 모함하냐고 이제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이분이 예수 믿기 전에는 이랬어요. 내가 틀린 말 했나? 없는 말 했나? 그리고 뭐, 또 이제 어떤 때는 그래요. 내 그 말 안 했는데, 누가 전해줬어? 그 사람이 말을 만들었네? 분명히 해놓고 발뺌하는 거죠. 또 어떤 때는 내가 너 사납다고 얘기를 해놓고는 그 사람 내가 왜 사나워 하면, 누가 사납다고 그래서 목소리 좀 크다고 그랬지. 이러면서 말을 살짝살짝 바꿔요. 그것도 양심의 가책을 못 느껴요. 자, 이런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 그 흉을 보고 험담하는 습관이 완전히 없어진 것이 아니라 아이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 버릇 개 못 준다고 또 모여가지고 누구랑 앉아가지고 얘기를 하다가 험담을 했습니다. 근데 뭐 자주 하진 않아요 옛날처럼. 그런데 누구 흉을 봤는데요. 그 말이 또 본인한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뭐 가만히 있습니까? 우리 가만히 안 있죠. 와서 이렇게 왜 그랬냐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 예수 믿고 난 후에는 어떻게 하냐면은 잘못했다고. 미안하다고. 내가 괜히 당신 그렇게 뒤에서 흉 봐서 내가 잘못된 습관을 갖고 있다고. 용서해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은 이 사람이 열매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횟수가 줄어들고요. 잘못한 걸 아는 열매가 있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 절대로 잘못했다고 안 그래요. 끝까지 우기죠. 상대방 피가 나도록 박살을 내버려야지 속이 시원한 게 예수 안 믿는 사람인데 예수 믿는 사람은요 자기 자존심 다 내려놓고 그 자리에서 바로 시인해요. 아, 미안하다고. 그래서 상대방과의 관계를 좋게 하고 싶은 죄를 깨닫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열 번 했던 게 횟수가 줄어들고 그러면서 점차적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에 있는 그것이 열매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제가 천국 가시겠습니까? 하고 물어보면 제가 뭐 제대로 하는 열매가 없어가지고 늘 부족해서 어떻게 천국 가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열매가 있어야지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요. 제가 그래요. 열매 없다고 부족한 걸 아는 게 열매라고요. 세상 사람들은 누가 나 부족하다고 합니까? 나 잘났고 내가 어떻고 이러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죄인이고 얼마나 부족한지 이걸 아는 것이 성령의 조명이 없이는 죄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예, 예수를 믿지 않으면 겸손하기가 어렵습니다. 겸손의 열매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우리가 열매라고 하면은 당장 한꺼번에 막 굉장히 우람하고 굉장히 풍성하고 굉장히 멋있는 완벽한 완전한 완성된 열매를 생각하는데 그거는 천국 가야지 맺어요. 그 전에는 실수도 하고 허물도 있고 터지기도 하면서 그 큰 열매를 맺어가는 이 과정이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자 예수를 예수님 믿는 구원의 조건은 믿음이고요. 자,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에게는 열매가 부수적으로 열리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저 사람의 속마음을 우리가 알 수 없으니까 저 사람이 예수를 믿는가 안 믿는가 알려면은 뭐를 보라고요? 그 열매를 보라고. 그 나무는 열매를 알지니. 열매를 보면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알 수 있다고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구원의 조건은 무엇입니까? 믿음이죠. 믿음인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열매는 당연히 따라와야 한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우리는 지난 한 해 얼마나 열매를 맺었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가 얼마나 풍성히 맺혔는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새해에는 열매를 더 풍성히 맺어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지 더 열매를 풍성히 맺을 수 있을까요? 자, 포도나무를 보겠습니다.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을 때 열매를 맺죠. 자, 그래서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게 줄기로부터 오는 영양분을 가지가 받는 거죠. 이렇게 해서 뿌리에서부터 줄기로 영양분이 올라와서 그것이 가지로까지 이렇게 순환하며 순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요. 우리 팔, 다리, 온 신체에 혈관을 통해서 혈액이 움직이면서 전달이 되죠. 순환이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고 생명력이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자, 우리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어서 살아있다는 것은 줄기로부터는 오는 영양분이 가지 끝까지 이렇게 서로 공급이 되고 서로 순환되는 상태를 얘기하는데요. 자, 이렇게 영양분이 순환되고 이렇게 공급되는 이것이 무엇으로 이루어질까요? 뭘까요? 말씀과 기도예요. 말씀과 기도예요. 그래서 그 가지가 줄기에 잘 붙어 있다, 싱싱하다,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비결은
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는 것은 예수님과 우리 성도가 잘 붙어 있다는 거예요. 가지와 줄기가 잘 붙어 있다는 것이고요. 가지와 줄기가 잘 붙어 있다는 것은 영양분이 잘 순환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과 잘 붙어 있다는 것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영적 교제가 아주 원활하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한 해 얼마나 말씀과 기도로 집중해서 살아왔는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자, 4절, 5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내 안에 거하라. 내가 너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과 우리 성도가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거한다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거한다는 것은 여러분들 거주하다, 체류하다. 여러분들 한국에 체류하시죠? 한국에 거한다 얘기를 해도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머문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체류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체류하는 서로 거주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런 것은 어떤 상태를 얘기합니까?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내가 붙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우리 성도든 내가 붙어 있다는 것은 영적 교제가 활발하다는 것입니다. 영적 교제가 활발하다는 것은 내가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아주 친밀하게 교제를 하고 있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자,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말씀과 기도로 충만하십니까? 말씀과 기도를 왕성하게 하십니까? 예, 지속적으로 붙어 있어야 됩니다. 가지가 줄기에 잠깐 붙었다 떨어지면 그는 죽는 거예요. 자, 가지된 우리가 예수님께 끝까지 붙어 있어야 됩니다. 천국 갈 때까지 잘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잘 붙어 있는 것은 말씀과 기도를 늘 왕성하게 쉬지 않고 말씀과 기도로 교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말씀과 기도 생활 어떻게 하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싱싱한 생명력을 원하십니까? 한 번밖에 없는 우리 인생, 우리 한번 싱싱하게, 한번 신나게, 복되게, 참되게 살아보고 싶습니까? 자, 그 길이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예수님과 교제하는 데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2022년 한 해를 여러분들 설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우리 제대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대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를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말씀과 기도를 붙잡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요, 다시 7절로 가겠습니다. 7절로. 자, 7절 다시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자, 아까 7절의 뒷부분 얘기 봤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자, 이 말은 내가 원하는 모든 것 구하면 다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예, 이룬다는 이 말씀. 내가 원하는 모든 것 주님 앞에 간구하면 우리 주님께서 다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까지 살아오셨는데 내가 구하는 모든 것 우리 주님이 다 주시던가요? 다 받아보셨어요? 아니지요. 하나님 안 주시네. 안 주시는데 왜 저 말씀을 하실까요? 왜 다 원하는 것 구하면 다 주신다고 왜 말씀하실까요?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 다 받아보지 못했는데 왜 예수님은 저 말씀을 하실까요? 모순이 되는 걸까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여러분들 잘 보세요. 예수님은 틀린 말씀 하시지 않습니다. 없는 말씀 하지 않고요. 지키지 못할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항상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 구절은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만 이루리라. 내가 원한 것 주님 다 주시지. 아멘 할렐루야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앞에 말씀을 주의 깊게 보라는 것입니다. 자, 그 앞에 말씀 뭐가 있습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여기서 내 말은 예수님 말씀이죠. 자,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을 예수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것으로 오늘 7절에서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은 예수님과 내가 어떤 상황이라고요? 붙어 있는 상황이라고 그랬죠? 연합된 상황이에요. 자, 나와 예수님이 붙어 있다는 것은 영적 교제가 활발하게 일어나는 것이고, 영적 교제가 활발히 일어나는 것은 내가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내가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게 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내 생각이 왕성할까요? 예수님 생각이 왕성할까요? 우리가 예수님 생각을 받아들이죠. 예수님을 원하는 데 관심을 가지고요. 예수님 성품을 바라보면서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데 내 마음을 맞추는, 예수님이 하는 대로 따라가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은 버리고 예수님 생각을 붙들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동조하고 공감하고 동행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내가 예수님 안에 가고 예수님 말이 나한테 거할 때 일어나는 현상인 것입니다. 자, 우리 안에는 두 가지 법이 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 법밖에 없었어요. 죄의 법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는 갈등이 없습니다. 내 조언대로 하면 누가 뭘 하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 믿고 난 다음부터는 이 마음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고 고백한 즉슨 바로에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내주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내주하시면서 성령께서는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 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므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원래 있던 죄의 법과 성령이 내주하시면서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두 가지가 이 마음속에 같이 있어요. 자, 이것이 언제까지 되냐면은 천국 갈 때까지. 천국 갈 때 가서는 죄의 법이 없어지는데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이 죄의 법과 내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법이 끊임없이 갈등하고 싸우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신앙생활을 하면은 이 갈등이 참 괴로워요. 차라리 예수 안 믿을 때가 더 편했어요. 예수 믿으면은 이 두 가지가 늘 싸워가지고 늘 괴로워요. 근데 어떤 분은 그래요. 갈등이 없대요. 제대로 안 믿는 거예요. 제대로 믿는 사람은 갈등을 느껴요. 갈등을 느끼셔야 돼요. 자, 그래서요. 이 죄의 법과 이 하나님의 법이 늘 이렇게 싸우게 되는데요. 내가 말씀과 기도로 우리 예수님과 왕성하게 친밀하게 교제하면 누가 이길까요? 예, 하나님의 법이 이겨요. 죄의 법이 힘을 못 씁니다. 자, 내 생각과 예수님 생각이 두 가지가 충돌합니다. 내가 예수님과 말씀과 기도로 친밀하게 교제하면은 어떤 생각이 나를 지배하게 되죠? 예수님 생각이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저기 쌍둥이 얘기 들어보셨어요? 예, 그런 존재가 있습니다. 세상에. 이제 엄마 뱃속에서 쌍둥이가 잉태가 되었어요. 자꾸만 이렇게 성장하는, 뱃속에서 성장하는 과정에서 이 두 아이가, 쌍둥이니까 두 아이죠. 두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붙어버려요. 몸이. 그래서 태어나면은 머리가 두 개죠. 두 아이가 붙어버리니까. 그래서 지구상에 쌍둥이가 많은데요. 어떤 쌍둥이는 팔이 네 개고, 다리가 네 개고, 머리가 두 개로 나오는 아이들도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이제 텔레비전에서 본 여자아이는 팔이 두 개였고, 다리가 두 개였고, 머리가 두 개였어요. 그러니까 팔, 다리는 정상인데, 머리가 두 개죠. 그러니까 이 머리가 두 개인 이 쌍둥이가 살아가는데 하루 24시간을 같이 한 몸을 가지고 두 개의 머리를 가지고 두 개의 인격체가 살아가는 거죠. 24시간 사는 게 어떻겠습니까? 너무 힘들겠죠. 저는 그래서 어떻게 사는가 했더니 그 아이들이 방송에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요. 생각이 다르대요. 어떤 아이는 아침에 일어나면 좀 되게 이렇게 약간 이렇게 뭐라나 약간 그 취미 활동을 좋아하는 아이라서 아침에 일어나면은 음악을 먼저 듣고 그 누워서 그 음악을 좀 감상하고 싶대요. 근데 한 아이는 활동적이에요. 일어나면 바로 일어나서 화장실을 가거나 세수를 하거나 물을 먹고 싶대요. 그럼 이 두 아이가 하고 싶은 게 달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의논해요. 그래서 한 가지 생각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하루 낮에 뭔가를 행동을 할 때도 한 아이는 피아노를 치고 싶고 한 아이는 컴퓨터를 하고 싶어요.
몸은 안 한대. 어떻게 하죠? 의논해요. 그래서 한 가지만 선택해요. 그리고 한 아이는 커서 의사가 되고 싶고 한 아이는 커서 피아니스트가 피아노를 치는 사람이 음악인이 되고 싶어요. 이 한 몸으로 두 개를 동시에 할 수 없죠. 어떻게 해요? 한 가지만 선택해야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두 가지 법이 있어요. 두 가지 생각이 있습니다. 내 생각이 있고 예수님 생각이 있어요. 그것이 날마다 충돌합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이 두 가지 생각 중에 한 가지 생각을 선택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무엇을 선택하십니까? 예수님과 잘 붙어있는 자는, 친밀한 교제를 왕성하게 하는 자는 누구 생각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예수님 생각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너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의 상황이 이 두 가지 생각 중에서 예수님 생각을 선택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는 것은, 자, 우리 마음속에 내 생각과 예수님 생각이 충돌할 때 우리가 누구 생각을 붙든다고요? 예수님 생각을 붙드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생각이 내 생각이 되는 거죠. 그럴 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지.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은 누구와 원하는 모든 것이 될까요? 예수님이 원하는 모든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이 욕구와 욕망은 다 사라지고 예수님이 원하는 나의 모든 생각을 주님 앞에 간구하면 주님께서 그것을 요구하는 대로 다 들어주신대요. 만 가지를 기도하면 만 가지를 다 들어주고, 천만 가지를 기도하면 천만 가지를 다 들어준대요. 이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예수님 생각대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예수님 생각대로 기도하면 손해일까요? 그것이 수지 맞는 길이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한다는 것은요, 나의 욕망을, 나의 개인적인 생각을, 나의 세상을 향한 마음을, 나의 쾌락을 추구하는 나의 마음을, 죄를 향하여 쫓아가는 내 생각을 접어두고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이 나에게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시고 나를 살리는 생각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확실히 믿으시면 어찌 내 생각 가지고 하나님과 겨루겠습니까? 어찌 하나님 앞에 내 생각을 내어놓고 하나님 나 이거 왜 안 해주십니까? 하고 발버둥 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원망하며 살아가겠습니까? 자, 예, 나를 향한 주님의 생각이 선한 생각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을 살리는 생각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욕망과 나의 죄악된 생각은 다 내려놓고 예수님의 생각을 나의 생각으로 받아들여서 예수님의 생각이 나를 지배할 수 있도록 나의 온몸과 나의 온 삶과 나의 생명과 나의 시간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은혜가 2022년도에는 있어지면 좋겠습니다. 그런 생각을, 예수님 생각을 가지고 내 생각하고 동일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은 주님이 원하는 모든 것이 되어지고 주님이 원하는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 앞에 알아야만 하나님이 구하는 건 다 들어주신대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인생 가운데 있어지고 이런 축복을 받는 우리 2022년도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복받는 비결이고 이것이 잘 사는 길이고 이것이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성도의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주님 앞에 간구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